아이고, 예쁜 공주님이네. 너무 어린데요? 우리 친구가 한국 클라이밍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게 뭐예요? 미안, 질문이 어려웠구나. 좋은 거예요. 클라이밍 잘해요? 네. 겉모습은 9살 꼬마 아가씨인데 유리유리한 우리 여자친구 같은데 아니에요? 네, 옷 갈아입어야 돼요. 엄청 근력이 필요한 운동인데요. 샤랄라 원피스는 잠깐 벗어두고 운동복으로 세팅 완료. 변신했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보여드릴게요. 이 루트 같은 경우 한 2, 3년 운동했던 친구들도 출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출발하기조차도. 경험치 많은 오빠들도 딛자마자 뚝뚝 떨어지는 쉽지 않은 루트. 피스 잡는 데가 너무 좁아가지고 어려웠어요. 난이도 여기가 100이고요. 한 요 정도? 아, 그래요? 하는 실력은 얼마큼 되는 거예요? 100은 뚫을걸요? 이 난 코스가 가은이는 가능하단 건데 침착하게 홀드를 잡고 출발. 아니 옆으로 매달리는데요?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당황하는 기색 없이 현란한 꺾기 신공 보여주며 키보다 높은 홀드도 단번에 올라서고는 어머나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한다. 안 알파 보이는데 힘이 엄청나네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벽 위에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데 어머 세상에 안 무섭니? 아니 자기 몸무게가 없는 아이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스파이더맨처럼 붙어있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사람들 응원 속에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집중을 해보는데 잡을 것도 없네. 경사진 벽면 위를 안정감 있게 오르더니 나이가 어린데도 순식간에 엄청 침착해요. 고지에 도착.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여보. 그래. 성공 세레모니도 해줘야겠죠? 절제 말해봐. 조금 어려워. 조금. 개미떡만큼만 했어. 하고 났네요. 지구력이 좀 남다르게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리드 클라이밍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